자, 일단 시작은 미국 시장으로 항상.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됐던 미국 시장도 일단 고개를 다시 쭉 들어섭니다. 아, 그래서 근데 참, 토요일 날 갈수록 우리 김민수 대표님에 대한 팬들의 선풀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아, 아이, 배퍼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매력을 뭐 요만큼만 계속 조금씩 조금씩. 아이, 많이 확 보여요, 확. 아,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요, 열심히 나스닥.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나스닥 미국 시장에서 확인했던 거는 그거죠. 이제 소매 판매, 뚜껑 열어보니까 괜찮네. 근데 그걸 자세히 보게 되면 소매 판매 금액으로 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게 있어서 반영이 되는 걸 빼게 되면 양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P하고 Q인데 P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갔다, Q는 약간 줄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매 판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보여지는 게이 정도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환호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게다가 기대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좀 꺾였네. 이런 부분들이 꺾여 봐야 0.3이었나? 이거 꺾였습니다.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꺾였네. 이런 쪽인데 지금 미국에서 조금 돌아가는 거 보다 보니까 우리 그 상원 의원 쪽에서 그 조맨친 선생님. 네. 네, 이분이 약간 좀 딴지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BB 법안 관련된 쪽에서 통과가 아무래도 좀 이분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통과가 좀 어려울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 관련돼서 지난주 신재생 뭐 이쪽 별로 안 좋았고요. 뭐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이쪽도 위축되고 이게 통과돼야 보조금과 함께 산업적인 변화가 좀 나올 걸로 기대하는데 왠지 근데 이분이 그 석유화학 업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참, 좀 우리 같으면 언론과 이 대중의 공격을 엄청 받았을 텐데, 미국은 참, 그런 거, 재테크에 대해서 참 관대한 것 같아. 그렇게 대표님께서도 갖고 계셨으니까 화장품 거대 기업. 네. 죄송합니다.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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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 쪽에서 아마 이쪽이 좀 활력소가 나야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이제 명함이라고 봐야 할것 같고요. 요게 확인돼서 얼만큼 친화력을 통해서 이거를 통과시켜서 아직까지 지금 취임한 지좀한 오래됐는데 이것 가지고 취임 때 했던 공약들을 돌파를 못 시킨다. 이거는 행정력과도 많이 연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떤 지금 중간선거를 좀잘 치러내겠다라는 한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 통과시켜야 됩니다. 못 통과시키게 되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 일단 박스권을 보이는데 박스권 쪽에서도 저점이 살짝 높아간다라는 쪽은 박스권 상단을 뚫을 만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실것 같은데 이번에는 여기 안착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저항이 11,600, 요 정도 700, 요 정도 사이 쪽인데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결이 바뀔 수 있다라는 쪽에서 나스닥을 바라보고 있고요. 한국은 좀 이게 뭡니까? 이거 그냥 장중에 확 빌렸다가 이렇게 올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지금까지 여기서 지금 놀라 있는데 여기다 이런 거 나오게 되면 가슴이 새까맣게 탑니다. 사람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제발. 외국인들 선물하는 이 친구들 어디 한번 걸리 확 그래도 그냥 한번 된통하면 여기에가 한번 걸려가지고 털려야 되는데. 이날도 한번 걸렸어요. 제가 보기엔 아침부터 선물을 확 매도해서 삼성전자 싸게 그 공매도 청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다가 누구한테 걸리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걸린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전환은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격도가 저점 찍고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 안쪽까지 간다라는 쪽으로 봤을 땐 일단 직전 고점 때 정도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느냐 싶어서 한2,400한 중반 정도까지 노리면서 지금은 기다려보자. 네, 좀더 타이트하게 가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네. 아, 스텔라 양님이 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네. 저도 모든 애널들 버리고 김민수 대표님만 쫓고 있다고. 야, 오늘 뭐 종목 좀 내놔야겠네. 아이고, 네.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래요.
아침부터 화장품 망한 제 화장품 사업 이야기를 해서 가슴을 후벼 파시더니 이런 또 좋은 그 말씀도 듣고 이야 이거 오늘 나 오늘 안 좋은 하루인데 원래 그 과거를 자꾸 곱씹어야 현재에 대한 동력이 됩니다. 채찍질을 할 수 있는 예. 자 오늘 좋은 화장품도 하나 찾아줘봐요. 네. 아 근데 보다 보니까 그 지난번에도 김태욱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네, 알아요. 그분 화장품으로 성공하셨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원래 네. 그 웨딩 이벤트로 해가지고 네. 참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사업을 하다 보면은 네. A로 시작했는데 네.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치다 보면 아. 성공한 건 C가 되더라고. 아, A는 그러면... 망하고 네. 그런 그러니까, 케이스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똑같은 거예요. 저희도 주식은 잘 맨날 종목해도 잘 안 되는데 비주얼로 성공한다 뭐 이런 거. 아 어이가 없어. 그래서 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그 포기하지 않는 끈기. 아 될 때까지 한다. 이게 사실은 네. 엄청난 그 성공 비결이에요. 아 우리 주식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주식도 그렇죠. 예. 네. 비록 지금 내계좌는 마이너스 40%지만 계속 시도하고 짜다 보면은 예, 결국에는 플러스 40%로 바뀝니다. 네 그거는 파리로 모니터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그 네. 아, 맨 앞에서 총알을 온몸에 맞으면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미 거의 너덜너덜해졌어. 뭐, 네, 그래서요. 방탄 중년단입니다. 맨날 맞아 총알을 맞아 가지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번 주도 참 많습니다. 내용들 많은데 그중에서 일단 이번 주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실적 체크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실적과 함께 잘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 변화, 특히 어제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도 미국에서 와 금융주 안 돼 라고 실장 눈높이가 다 낮았었죠. 근데 거기서 깜짝 실적을 발표한 CT 같은 경우 구조조정 효과와 함께 어떤 자사주 매입도 우리 계속하겠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13% 폭등하네요. 뭐 JP모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번 실적 발표가 들어오다 보니까 눈높이는 낮다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데 낮은 눈높이에 대해서 에이 뭐 그렇게 알았는데 뭐라고 그리고 주가도 미리 빠졌잖아 그렇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을 때 이때에 대한 변화는 좀 섹터와 상관없이 종목적으로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는 쪽에서 변화는 뭐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눈높이가 낮은 회사인데 더 낮을 수도 있는 쪽은 잠깐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19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 방한하십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통화수합 관련된 얘기죠. 근데 통화수합 관련돼서 이걸 통해서 환율이 떨어진다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심리적인 요인이고요. 지금 환율이 워낙 약세가 하락하는 대표적인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이 안 좋아서도 물론 우려감이 있어서 있겠지만은 우리가 안 좋다는 것보다 달러가 강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움직인다는 거를 보게 되면 이게 끌어내리는 영향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게 되면은 근데 미국이 과연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지금 미국은 지금 연준을 웃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강달러 때문에. 그렇죠. 근데 기업들은 울고 있고 또 연준은 그래도 효과를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당장 수입 물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이런 변화가 달러 강세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뭔가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더 중요하죠. 미국도 네, 물론 중요한 건 이제 달러화에 대한 향방들. 그래서 아마 그런 거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22일 날 가게 되면 이번에 독일에서 그 가스관 그 노스트롬 1을 이거를 러시아가 한 정비 때문에 한 일주일간 닫는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그냥 정비 때문인지 아니면은 의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22일 날 다시 가스문 열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열어주면 좀 숨통이 트이겠죠. 안 열어주면 유로가 또 약세로 뭐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가스관 관련된 내용들, 가스 관련된 내용들은 또 금요일 날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여튼 쉽진 않을 거예요. 제가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역지사지 반대 네. 입장으로 보면 뭐 굳이. 그렇죠. 예. 지금 뭐 굳이. 뭐 얻어낼 거 없는데 반도체 구 먹고 다 넘어갔는데 뭐.
근데 거기 사인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어? 저, 아, 아직 우리가 최종 사인 안 했어요? 그 미국에서 상원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여기도 지금 미국도 뭐 정쟁을 보면 난리예요. 아, 뭐. 그래도 민주당하고 그 공화당하고 진짜 하긴. 근데 거기도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양극화. 네. 양극화가 부의 양극화도 있지만 네. 이 여론의 양극화. 예, 엄청 세요. 이해 집단의 양극화도 네. 상당한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건 좋은데 통일된 목소리로 갖는 게 너무 어렵다. 이게 어렵지 않나 싶어서. 근데 하여튼 그러한 가운데서 네. 연준의 역할이 정말 미국은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모든 데이터 갖고 결정해서 끌고 나간다. 틀려도 끌고 나간다. 뭐 이런 그렇죠. 거. 틀려도. 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실적 관련된 쪽에서 이번 주 화요일 넷플릭스 잘 보셔야 되겠죠. 넷플릭스는 저희 콘텐츠 관련된 쪽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지난번에 20만 명 감소, 이번에는 200만 명 감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70 몇만 명인 것 같은데 그때도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버틸 수 있겠느냐 이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20일 날은 테슬라 뭐 명불허전이죠. 근데 테슬라는 아마 지금 중국 쪽의 위축이 그대로 반영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눈높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지 이게 또 관건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1일 금요일 날 인텔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과거 인텔이고요. 요즘의 그렇죠. 인텔은 뭐 인텔리아장 하나예요. 네, 영향력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늙은 사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또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맨날 얘기만 했던 솔트레이크 관련 사파이어 래피지죠. 이쪽 네. 그래서 기존 새로 나오는 CPU 서버용 CPU 이거에 대해서 계속 딜레이만 되고 있는데 이번엔 괜찮을 거냐? 또 거짓말 할 수도 있고요. 또 의도적일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간 지금은 신뢰는 많이 떨어져 있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국내 쪽에서는, 주 후반에 몰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 다음날 기아, 이런 쪽으로 자동차 쪽에서 몰려 있고요. 이제 또 KB 쪽, 포스코 쪽, 또 실적 발표되기 하고 있고. 그 밖에 또 현대건설 하나금융 기준, 약간 이제 본격적으로 21일부터 실적 발표가 들어온다. 라는 쪽인데, 자동차 쪽은 실적 기대감 높죠.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특성이 자동차 쪽이 실적 와 좋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한번 팔자리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좋다 할 때. 예, 좋다고 할 때 그러고 하반기에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센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반은 정리했다가 다시 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